다가올 50년을 바꿔줄 인생 노트. 하루 한 번만 들어라. 다가올 50년을 편안하게 바꿔주는 인생 노트 명언.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치를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에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민은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 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민은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 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열하나.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본 패자다. 열둘.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열셋.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열넷.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열다섯.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열여섯.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추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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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칠을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의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미는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미는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 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11.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다. 열둘,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열셋,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열넷,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열다섯,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열여섯,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초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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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칠을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의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민은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 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민은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열하나,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다. 열둘,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열셋,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열넷,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열다섯,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열여섯,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초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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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칠을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뿌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의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미는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 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민은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 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11.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다. 12.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13.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14.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15.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16.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초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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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칠을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의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민은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 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민은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11.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다. 12.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13.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14.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15.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16.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초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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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후한 때 맹민이란 사람이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여 배우지 못했다. 전 재산을 모아 그는 장독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먹고 살기 위해 매일 무거운 장독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장독 장사를 하며 겨우 입에 불칠을 했다. 어느 날 맹민은 이 동네 저 동네로 장독을 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 자리에서 모두 다 깨어져 버린 장독들. 그는 한순간에 전 재산을 날렸다. 보통 사람 같으면 깨어진 옹기 조각을 끌어안고 울부짖으며 망연자실할 텐데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훌훌 털고 가던 길을 그냥 가버렸다. 그날 그 시간에 마침 그 당시의 대학자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곽태가 산보를 하고 있다가 가까이에서 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곽태는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기도 했지만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맹민을 불러 세웠다. 여보게,
자네의 장독이 다 깨어졌다네. 알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맹미는 대답했다. 자네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텐데 왜 돌아보지도 않는가? 장독은 이미 깨어졌는데 돌아보면 무엇합니까? 그럼 자네는 이제 뭐 해 먹고 살 것인가? 어차피 가난하긴 마찬가지인데 깨진 것에 미련 갖지 않으렵니다. 이왕지사, 깨진 김에 다른 일이나 시작해 봐야지요. 곽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지만 이 청년처럼 현실적 상황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 이런 사람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싶어 그에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맹민은 곽태의 권유를 받아들여 뛰어난 지혜로움과 판단력으로 훗날 큰 학자가 되었다. 파증 불고. 지나간 일이나 만회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고 깨끗이 단념한다. 괜찮습니다. 정용철.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소중한 꿈이 있고 주어진 환경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이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안하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 밝혀두면 어떤 불안도 어둠과 함께 사라지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밀려와도 나는 괜찮습니다. 든든한 믿음의 밧줄을 걸었고 사랑의 닻을 깊이 내렸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는 의지할 곳이 없다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잠시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하는 것들이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면서 이대로 기다리면 언젠가는 그들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미워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멀고 험한 길 달려가는 동안에도 기쁨이 있고 열심히 인내로 걸어가면 언젠가는 밝고 좋은 길 만날 것을 알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후회할 일이 많다고 하여도 나는 괜찮습니다. 실패와 낙심으로 지나간 날들이지만 언젠가는 그날들을 아름답게 생각할 때가 오리라고 믿고 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힘을 주는 명언 16가지. 하나, 지옥을 걷고 있다면 계속해서 걸어가라. 둘, 우표를 생각해보라. 그것의 유용성은 어딘가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한 가지에 들러붙어 있는 데 있다. 셋, 당신은 있는 걸 보고 왜냐고 묻지만 나는 결코 없던 것을 꿈꾸며 안 될 게 뭐야 라고 묻는다. 넷, 사람들은 의욕이 끝까지 가질 않는다고 말한다. 뭐, 목욕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다. 목욕도, 동기부여도. 다섯, 당신이 지금 달린다면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당신이 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미 진 것이다. 여섯, 진정한 프로는 자신에게 전력을 다하게 하는 프로젝트에 힘을 쏟을 것이다. 자신을 가장 깊은 물속에 빠뜨리고 가장 깊은 무의식 속으로 끌고 갈 과제를 수행한다. 일곱, 누군가 해내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여덟, 용기는 항상 크게 울부짖는 것이 아니다. 용기는 하루의 마지막, 내일 다시 해보자 라고 말하는 작은 목소리일 때도 있다. 아홉, 어떤 것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당신은 길을 찾을 것이다. 뭐 중요하지 않다면야 변명을 찾겠지만. 열, 손에 쥔 밧줄이 미끄러질 것 같다면 매듭을 묶고 매달려라. 11.
승자는 한 번 더 시도해 본 패자다. 열둘, 용기란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아니다. 용기란 아무 힘이 없을 때 계속 하는 것이다. 열셋, 얼굴이 계속 햇빛을 향하도록 하라. 그러면 당신의 그림자를 볼 수 없다. 열넷, 돌담은 우리를 막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에 다른 사람을 막기 위해 있는 것이다. 열다섯, 비록 아무도 과거로 돌아가 새 출발을 할 순 없지만 누구나 지금 시작해 새 엔딩을 만들 수 있다. 열여섯, 아무도 산에 걸려 넘어지진 않는다. 당신을 휘청이게 하는 것은 모두 작은 조약돌 뿐이다. 당신 길에 놓여 있는 모든 조약돌들을 지나가라. 그럼 산을 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미련을 버려라. 이인주. 갈만하면 가고 갈 곳이 아니라면 그냥 내쳐라. 결단 없이 큰 일이 성사되지 않고 결행 없이 큰 인물이 나오질 않는다. 취할 것이면 과감히 취하고 아니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가던 길을 가라. 미련을 잘 던지는 자라야 길이 보인다. 자기의 때를 읽을 줄 알면 놓을 때도 알고 잡을 때도 알게 되니 실패한 것이라면 단칼에 미련을 잘라야 함이요. 기미가 보이면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취해라. 실패했다 싶으면 일초가 뭐다 말고 자를 것이요. 보인다 싶으면 그냥 올인하라. 미련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라야 진선미를 얻을 것이고 희망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마음의 보화를 쌓을 것이며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늘의 뜻을 읽을 줄 알게 되리라. 집안이 나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이 내 직업이고 내 일이었다. 배운 게 없다고 힘이 없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내 이름도 쓸 줄 몰랐으나
남의 말에 귀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겠다고 말하지 말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내게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그 순간 나는 징기스칸이 되었다.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미래는 자기 꿈의 아름다움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어디에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당신은 놀라운 발명품이며 누군가의 기쁨이다. 하느님은 쓰레기를 만들지 않았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먹은 이상 어느 누구도 내게 상처를 입힐 수 없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어둡다고 불평하는 것보다 작은 촛불을 하나라도 켜는 것이 낫다.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인간의 죽음은 패배했을 때가 아니라 포기했을 때 온다. 서두르지 않고 그러나 쉬지도 않고 태도 하나를 바꾸자 모든 것이 바뀌었다.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결코 그르치는 일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뿐이다. 가끔 실패하지 않는다면 언제나 안이하게만 산다는 증거다.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다만 조금 실수를 한 것뿐이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오직
현명한 자만이 충고의 덕을 본다. 남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구제가 불가능한 어리석은 자이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는 몰래 하고 칭찬할 때는 여럿이 있는 데서 하라. 행운이란 있는 법. 그러나 그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고 힘껏 뛴 사람들이다.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젠간 거기로 가더라도 역시 잘할 수 없다. 항상 오늘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습관을 만들어라. 내일은 저절로 찾아온다. 할 수 없다는 하기 싫다라는 말이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책임은 모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책임이란 말을 빼버리면 인생은 아무 의미도 없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너의 책임을 완수하라. 옳은 길을 걷고자 하는 자는 틀린 길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아는 것은 지식이다. 나를 아는 것은 진정한 지혜다. 늙을 때까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배운다.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라.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자는 이미 패배한 자이다. 항상 준비만 충분히 해두고 있으면 결코 걱정할 것은 없다. 마음의 준비만이라도 되어 있으면 모든 준비는 완료된 것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를 선호한다. 배우고 준비하라. 그러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죽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세상은 바뀐다. 당신의 운명을 스스로 조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한다.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한다. 꿈을 추구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꿈을 이룰 수가 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뒤로 가진 않는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난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천천히 걸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중간에 지쳐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해라. 명석한 두뇌도 뛰어난 체력도 타고난 재능도 끝없는 노력을 이길 수 없다. 살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면 너는 한 번도 도전한 적이 없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실력이 따르지 않는 자존심이다. 나태함, 그 순간은 달콤하다. 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 훗날, 한 점 부끄러움 없을 나를 위해 오늘을 열심히 살라. 공부해라. 네가 원하는 이야기로 바뀔 것이다. 최후의 승리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자에게 하늘이 주는 선물이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자신의 원래 목표를 마음에 새긴다. 결정했다면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는다. 선택하는 그 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했을 테니까.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도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의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나의 소망이 매일매일 실현되고 있다. 나는 매일매일 좋아진다. 매일매일 좋은 일이 생긴다. 나의 삶은 나아진다.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는 좋아진다. 나의 삶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나의 인생은 매일매일 좋아진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